자, 이전까지는 게시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징 처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게시판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이징 처리를 할 거고요. 카페에 가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다운받아서 이제 인식시켜서 사용할 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JSP 할때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적용을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요게 지금 데이터 조금 풀세트로 전부 다잘 되는데, 지금 페이징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웹장 카페에 가서 그 아마 로그인만 하시면 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가 안 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뭔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단 하단 부분에 페이지 내셔 소스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라이브러리, 페이지 처리를 위한 페이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5067번 글이네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르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태그 파일도 있습니다. 태그 파일은 나중에 구현한 걸 가져다 쓸 거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페이지 오브젝트 자르를 내 PC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저장하는 위치는 지금 이제 내 PC에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했더니 아마 크롬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다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제 자동으로 다운로드 위치에 다운로드 하게 되고요. 얘를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X 눌러서 위치 찾겠습니다.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는 스프링 따로 만들었고, 프로이트는 웹장으로 했기 때문에 웹장에 쓰시고,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lib, 이게 이제 그 OJPC 6.0자르가 있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자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페이지 관리하는 정보와 그 화면에 나오는 페이지네이션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검색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쓸 거고요. 여기다가 하셨으면 form.xml에서 메이븐에서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form.xml을 엽니다. 웹장에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앱피 밑에 웹-inf 밑에 lib 밑에 이제 OJPC 6.0자료밖에 안 보이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새로 읽어오질 않아서 그래요. F4키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일단은 이제 인식시키셔요. 인식시키셔야 얘가 찾아서 등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됐으면 form.xml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해서 엽니다. 그 라이브러리의 위치는 이제 웹 밑에 메인 밑에 웹 앱피 밑에 웹-inf 밑에 lib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용하시면 되겠고, form.xml에다가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등록시키실 거예요. 등록시켜서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오라클, DB 관련해서 이제 오라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DB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위로 복사한 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한게 복사해 주시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DB 관련해서 복사를 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페이지 관련된 라이브러리, 페이지 관련 라이브러리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뭐 org.web장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제 도메인 정도 거꾸로 써가지고 이 위에 그룹 아이디나 이런 걸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메이븐 디펜던시에 보시면 거기에 아직 없네요. 아직 없으시고 죄송해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 부분을 여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자, 페이지 오브젝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압축 파일 열기 뭐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넷이라고 돼 있네요. 넷.웹장.util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짤때 넷.웹장.util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넷.웹장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뭐이 정도에 쓰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여기 org점 뭐 이렇게 해서 도메인 거꾸로 쓸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저희가 그넷 저희 도메인은 넷.웹장은 버렸고요. 그 지금 컴.웹장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컴.웹장만 잡혀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짤 때는 넷.웹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넷.웹장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주로 소문자로 쓰면서 대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지 다시 오브젝트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지금 대문자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여기서 히카리 CP도 대문자 섞으니까 저 대문자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이제 이게 좀 버전이 있긴 한데, 그냥 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버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그 메이븐 디펜던시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있으면은 저희가 적당하게 알아서 버무려 가지고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응원은 될수 있도록 하시고, src 메인 밑에 웹에피 밑에 웹다시한에프 밑에 lib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로 쓰셔야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로 이제 스펠링이 대소문자 구별을 하니까요. 이제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여기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쪽에다 써놓는 거죠. 되셨나요?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는 거예요. 저장하시면 얘가 다운로드는 하지 않겠지만 밸리데이팅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켜주고요. 메이븐이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라이브러리를 메이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이븐 디펜던시에 가보시면, 메이븐 디펜던시 가보시면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제 자료 파일을 보이시고요. 이 안에 그 넷.util 그 웹장의 util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메이븐 쪽에서 얘를 관리해서 이제 등록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됐죠? 예.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선언하면 저희가 페이지를 이제 받으셔야 돼요. 리스트에서 페이지와 한 페이지당 페이지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컨트롤러부터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은 데 있어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웹장.보드.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 클릭하셔서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그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 쪽에 리스트에서 모듈만 담았는데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페이지 O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파라메터로 받아요. 그맨 처음에는 얘가 그 파라메터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받는 파라메터를 받는 생성자도 있는데 파라메터를 안 받는 생성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인데요. 그냥 생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버는 10 이렇게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으면 페이지 번호는 1페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는 10개를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져 있다.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표시가 되어져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1페이지, 기본 값은 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이제 데이터 안 넘으면,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기본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기본 페이지 1, 그 다음에 퍼 페이지 넘버, 페이지당 데이터의 개수는 10. 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를 계속 넘겨요. 계속 넘겨서 그 SQL 문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의 리스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보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라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오류가 나거든요. 아시겠죠? 컨트롤 키가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쓰겠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게시판 리스트 쪽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게 해결이 됐는데 또 이쪽에 보시면 인터페이스만 고쳤고 인풀은 안 고쳤어요. 서비스 인풀 빨간색 나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지금 컨트롤 키꽉 누르면 보드 서비스 쪽 인터페이스 쪽으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넣어줘라. 되셨나요? 빨간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상속받고 있는 인풀 쪽에 리스트 여기 지금 빨간 줄 나고 있죠?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넣어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패키지 아니고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되시겠죠? 얘가 SQL 이동 때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매퍼.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 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빨간 줄 나죠? 왜냐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빨간 줄 나는데요. 이런 거 없다. 이렇게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쓰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매퍼는 인터페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잘 고쳐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 그 매퍼.xml이 이제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SQL 문장 이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기 때문에 매퍼.xml에서 src 메인의 리소시스 컷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매퍼 밑에 매퍼.xml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징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다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너 이거는 페이지 처리가 안된 상태에 해당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지 처리가 되는 걸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 데이터고요.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제 글번호 소트를 시켜서 글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트까지 시켰어요. 1번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트해서 소트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얘를 프롬으로 작성해 주시는구요. 프롬.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소프트시킨 데다가 글번호를 붙여야 돼요. 로우놈이죠. 그래서 로우놈의 번호를 이제 순서번호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쓰시고요. 여기 받아오려는 건다 받아오는데 맨 앞에 로우놈이라고 한개더 붙여주고 여기다 알럼이라고 한개더 붙여주세요. 콤마 아니고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죠. 블랭크로. 그 알럼 뒤에 콤마. 되었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저 가져올 거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이때 그 요거는 넘버 타이틀 요 앞에 안에 있는 거는 프롬 보드니까 보드에서부터 넘버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가져올 때는 프롬이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넘버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넘버 타이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쪽에 셀렉터로 안 나온 거는 가져다 쓸수 없어요. 됐죠? 테이블에 있더라도.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밖에 있는 셀렉트는 여기 그 프롬 안에 있는 셀렉트에서 셀렉트된 결과를 가지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알넘버를 붙인다. 로우넘을 붙였습니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로우넘 붙인 데다가 뭐 필요한 데이터. 이거는 100개면 100개를 이제 글본을 다 붙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10개만 필요하니까 10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셀렉트 이렇게 쓰시고요. 모든 데이터 전부 다 가져와야 되니까 별표 쓰겠습니다. 쓰시고 프롬 쓰겠습니다. 프롬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가져온 것을 다시 프롬 안에다가 써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요것만 딸랑 이렇게 그 별표 썼으니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로우놈 빼놓고는 알럼 이런 걸안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안 쓰더라도 이제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0개를 가져와야 된다. 외형 문장 써야 되겠죠. 외형. 외형 쓰시고요. 알럼이 비트인.
비트윈 비트윈 맞나요? 비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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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예, 스펠링이 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엔드 쓰시면 아, 이 여기에 이제 그 스타트로우에 해당되는 스타트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가 넘어오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와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면 스타트로우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엔드, 그다음에 엔드로우. 엔드로우 마지막 줄과 샵 중괄호 열고 샵 중괄호 열고 엔드로우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매퍼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현재 시작되는 현재 페이지의 시작 줄번호 끝 줄번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문에서 이거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하시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스타트로우가 엔드로우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계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온다.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페이징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처리는 페이지 객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해당되는 객체를 넣어서 사용해 보시면 페이지 입구로 어쩌고저쩌고 해가 넣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시켰을 때 제대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글을 몇개더 쓰고 서버에서 서버를 스타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지 처리는 다된것 같고요. 의외 몇분안 됐는데 예, 16분밖에 안 되는데 페이지 처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버에 이제 저기 웹장 서버를 이제 한번 스타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시켜서 돌려보고요. 그 오류가 있으면 여기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지랄거리죠. 제가 얘기할 땐 지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송 용어는 아니죠. 지랄.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서버 쪽이 오류가 났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서버가 돌아갈 때 항상 서버가 오류 났는지 안 났는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현재 안 나고 있습니다. 안 나고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게시판 예,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글쓰기를 이제 몇개 해야 되겠죠. 뭐 테스트 쓰시고 뭐 테스트 이렇게 쓰시고 한글 되니까 한글 처리를 하시고 이제 등록을 해서 하시면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데 글쓰기가 어떻게 됐지? 예? 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잘 가져와지는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서비스 잘 지나가고 있고요. 매핑 이거는 아니고요. 자, 이제 그 돌아다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잘 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컨트롤러 부분에서 이제 페이지하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지금 안 받아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일단은 쓰지 않고 넘겼는데요. 그 DB에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볼 때는 리스트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QL 쿼리는 그 외부 문장에서 그 스타트로우, 엔드로우에 해당되는 게 계산이 잘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돌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 재료로 이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고요. 테이블 중에서 보드 테이블을 지금 작성하고 있죠. 보드 딸랑 한 개밖에 없네요. 보드 클릭하고 데이터 클릭하면 지금 데이터 한개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못 가져온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와서 지금 이제 그 페인 처리할 때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뭐 이런 게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데이터를 못 가져왔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가지고 서비스 쪽으로 보내면서 서비스 쪽에서 서비스 인풀이나 이런 데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 같은 걸 한번 찍어 보시면 요거로 로그로 했나요?
페이지 오브젝트, 보드 서비스 인풀, 서비스 인풀 같은 데서 이 로그가 있나요? 로그 있네요. 로그 같은 걸로 한 개 찍어보시면 게시판 리스트 서비스 뭐 이런 것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크리즈먼트가 되는지, 인크리즈 해가지고 뭐 넘버에 해당되는 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죠. 리스트 페이지 오브젝트 해서 이제 그 서비스인데 저희가 로그 점뭐 인포로 해서 인포에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어보시면 되세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봐라. 됐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매퍼로 갔다 오면 얘가 제대로 가져오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 XML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ML에서는 Select Row Number에서 알럼이라고 썼고요. 알럼,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 그건 이제 뭐 전체 가져와가지고 글번호 붙이고 where에서 알럼버 있죠? Between, Start Row, End Row. Start로부터 End Row까지 이렇게 하자. 이제 계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한 거죠. 새로 고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페이지가 1입니다. 퍼 페이지입니다. 스타트 로우가 0이네요. 엔드 로우도 0이고요. 계산이 안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계산이 제대로 된줄 알았더니 계산이 안 됐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계산이 지금 현재 기본 생성자에 의해서 계산이 된줄 알았더니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값이 들어와야지 계산이 되네요. 이거는 기본 생성자는 값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기본 생성자는 1번, 퍼 페이지 넘버 10번, 스타트로 엔드로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기본 생성자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고요. 값을 넣어야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가 지금 연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를 계산하려면 여기 이제 밑에 또 보시면 이제 그 JSP에서 페인 처리하는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 계산하는 게또 있죠. 여기 보시면 setTotalRo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전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그 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전체 데이터를 구하는 DB를 저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젠탈 데이터 DB는 매퍼에 보시면 매퍼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 가져오는 getRow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getRow를 이용해서 이제 setTotal을 집어넣으면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될 거다. 되셨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인풀에서 이게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제대로 세팅이 안된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세팅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그이 getR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면 전체 데이터를 세팅하면 이제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기본 생성자인 걸 그냥 그 기본 값으로 1, 10 이렇게 세팅하도록 짜놓을 걸 그랬나 봐요. 예전에 그렇게 짜놨다가 바꿔가지고.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B에 해당되는 뭐 get total row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거 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는 세팅한 다음에 찍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쓴 다음에 잼 다음에 set 뜨시면 tag set total row 전체 글의 개수 이런 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매퍼 점 해보시면 getRow라고 해서 이제 전체 줄을 가져오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직 SQL 문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SQL 문장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매퍼의 getRow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서비스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이 보드 서비스 인풀입니다. 보드 서비스 인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됐죠? 보드 서비스 인풀에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제 SQL, XML에다가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XML에다가 저희가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오면 셀렉트로 해서 이거 한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셀렉트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셀렉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를 해서 밑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사하고 이제 밑으로 이동을 시켜서 좀 이제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이디는 getRow입니다. getRow 메소드를 getRow라고 썼죠? 됐나요? 로우시고요. 가져오는 결과는 인티자입니다. 인티자. 인티자는 java.lang, length.integer입니다. 인티저. 그냥 인티저로 써도 그 패키지는 기본 패키지 임포트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티저 java.lang는 기본 임포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인티저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select 문장을 쓰는데 select 그다음에 from 쓰는데 select는 count 세자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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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입니다. count 함수 됐죠? 뭘 세냐면 가운데다 별표를 이제 모든 컬럼에 해당되는 거 세자 넘버를 세셔도 되고요. 넘버 primary에 해당되는 from에는 이제 보드죠. from 보드 쓰시면 되겠고요. 외워 문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외워 문장 만드셔야 되는데 전체 개수는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됐죠? 이 검색이 있으면 외워 문장 써가지고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검색이 없는 관계로 select count 별표 from 보드 이 정도 쓰시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서버는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글쓴게 나와야 됩니다. 되셨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가 세팅이 됐다. 1번, 10번. 되셨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찍어서 확인해 봤습니다.